왜 이렇게 부었냐, 얼굴이. 저는 지금 오늘 친한 동생이랑 친한 동생네 강아지들이랑 그 시민공원에 같이 피크닉 가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좀 챙길 거 있어서 이것저것 챙기고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 편하게 있어야 되니까 레깅스에 좀 편하게 입고 가려고요. 아이고. 털을 좀 떼고. 저는 시민공원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,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환기시켜 놓고 나갔다 와야지. 내려와. 야. 가서 얘네도 좀 풀어주고. 맛있어 봐. 수영은 안 시키지? 마루도. 여러분, 저는 지금 개들랜드로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애기들이랑 편하게 놀려고요. 이제 된대? 밥 네가 산다고? 콜? 많이 먹어야겠다. 너무 더워가지고 안으로 자리 옮기려고. 마루야, 마음에 들었어? 엄마 내려. 내려. 너. 캄티까지. 힘들어. 잘 먹겠습니다. 앉아. 야, 스타한테 왜 그래? 그럼 그만 잘라. 왜? 아, 잘라. 아, 근데 꼭 보면. 이거 수혈 안 하지. 응? 들어갈까? 앉아. 초코 이리 와, 이리 와. 뭐로 갈래? 슈! 아, 싫어? 마음에 안 들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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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, 월요일 아침입니다. 출근을 합시다.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. 시원하다. 밖이 더 시원하네, 집보다.
여러분, 저녁을 해가지고 왔어요. 요즘에 제가 즐겨 먹는 낫또 김치밥입니다. 어제 제가 완전히 뻗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강아지들 데리고 갔다가 집에 와서 얘네 씻기고 저도 씻고 방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니까 진짜 하루가 다 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운동 안 가려고요. 진짜 밥 먹고 오늘 그냥 차라리 편집을 하려고요. 편집이 밀려 있거든요. 근데 심지어 제가 편집한 걸 또 날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택배를 언박싱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다신샵에서 이거 샐러드 한입 샐러드 먹어보라고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카카오 그래놀라. 오 맛있겠는데? 갈릭 쉬림프. 그 다음에 이거는 콥 샐러드. 그리고 머쉬룸 샐러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저 샐러드입니다. 오늘은 갈릭 쉬림프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. 이 계란 두 개랑 같이. 그래서 아, 좀 상큼한 소스 같은데요. 제가 좋아하는 야채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뚜껑 닫아서 흔드는 건가 봐요. 이렇게.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였어. 엄청 편한데요?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겠어요. 먹어볼까 이제? 잘 섞였네. 이건 그 샐러드 파스타 소스 맞나요? 맛있는데? 이렇게 건강한 걸로 맛있는 맛이. 어제도 저녁 안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갑자기 먹었거든요. 그 계란이랑 깔라만시였나 두유였나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와 있어서 아 뭔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. 그 뭐지? 빵 같은데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어. 재료가 딱 빵이랑도 되게 샌드위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 같아요. 와 비가 진짜 엄청 오네.
여러분, 저는 일 마치고 집에 왔고요. 안 돼, 입대지 마. 요거는 아신샵에서 보내주신 샐러드입니다. 오늘은 꽃샐러드. 입치워! 안 돼!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빵 구워가지고 딸기잼 발라왔어요. 이 아보카도는 제가 아침에 먹고 냅뒀더니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제가 넣었어요. 아무래도 콥샐러드는 렌치 드레싱이랑 이런 아보카도랑 이런 조화가 중요하죠. 그래가지고 아보카도 넣어왔습니다. 드레싱이 엄청 묵네요. 렌치가 맛있지. 렌치.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게 파인애플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고구마네요. 콥샐러드 맛있다. 여러분,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저는 시저 샐러드를 먹으려고요. 손톱 다 뗐어요, 어제. 오, 와, 역시 시저는 크루통이죠. 잘 들어있네. 뚜껑을 덮어서 흔들어주겠습니다. 대충 섞이는데, 이거를 열고 나서도 조금 더 잘 비벼줘야 돼요. 막 그렇게 엄청 잘 섞이진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출근합니다. 오늘도 화장을 하고 나왔죠.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. 오늘 택배로 보낼 이벤트 제품들이에요. 여보세요? 네. 네네. 여러분, 저 점심 약속 있어서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요. 이대로 퇴근했으면 좋겠다. 나도. 아니, 우리 회사 주변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? 계속 한식만 먹다가 지금 점심시간에 진짜 오랜만에 양식 먹는 거야. 너무 설레. 나는 또 왔어. 장을 보러 왔어.